너도 빛할 수 있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이거는 일단은 퀸, 이거는 퀸이잖아. 이거는 일단 퀸이고. 아, 이거 잭이네. 아, 그렇구나. 아, 이 퀸이고, 퀸하고 잭을 먼저 풀고 킹을 다음 주에 풀라나? 용카랑 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는 뭐 100% 잭이다. 이거 그 맘모스 뿔 아니에요. 아, 아직 영상은 안 떴고. 뭐, 이건 뭐야? 이거. 오늘은 해동무상 안 하시나요? 네, 여기 지금 배경을 보면 회사이기 때문에 해동무상을 지금 할 수 없어요. 둘 다 변신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퀸입니다, 퀸.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영상이 뜨겠죠? 오늘 밤에 영상이 뜨고, 목요일날 출시. 오늘 수요일이구나. 목요일날 출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하지만 여기다가 또, 쓸 수 없잖아요, 다이아를. 그래가지고, 이건 할 수는 없지만, 캐릭터를 굳이 분석하자면, 킹은, 이 퀸은, 요거하고,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신하는 거하고, 그리고 인수형 나오는 거하고, 요렇게 세 가지 모드로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와노쿠니 시리즈에서는 지금 이제 인수형으로 변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모드로 나온다. 평타는 일반 퀸,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형 퀸, 세 번째는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하는 퀸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로저 복귀가 안 끝나서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제가 예상하건데 변신형으로 갈 겁니다. 근데 와노쿠니 핵심은 뭐라고? 와노쿠니 핵심은 인수형으로 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스, 2스가 인수형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하는 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나는 베이비5 총질 스킬일 거다. 그치? 일리 있죠? 그리고 퀸은 무조건 수비수로 나옵니다. 퀸은 몸빵키이기 때문에 퀸하고 잭도 몸빵캔데, 근데 잭은 내가 봤을 때 공격수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잭 한번 볼까요? 네, 잭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잭은 일단은 공격수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퀸은 몸빵이 엄청 좋거든. 그죠? 근데 잭도 인수형이 있어요. 인수형이 있고, 그리고 맘모스형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변신형 두 타입으로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원피스 원작을 꾸준히 보고 있는 요 흐름상 이 잭을 한번 더 내거나 퀸을 한번 또 낼 거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수형이랑 그리고 마모스로 변신한 형태까지 낼 거다. 스킬로 싹 다 낼 것 같고 그래야 카이도의 오류를 이제 좀 줄인다고. 그치? 킹은 득점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킹이 엄청 빠르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수의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공격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잭은 공격수의 확률이 높다. 득점자 느낌은 아니다. 잭은 득점자 느낌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공격수의 확률이 높다. 킹이 득점자의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